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미리 입력한 설계도에 따라 3차원 입체 물품을 찍어내는 신비한 기술. 제조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3D 프린팅 기술이 탄생한 건데, 하지만 이 신기한 기술은 그간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훨씬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상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해온 3D 프린팅 기술.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되며 분야를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발을 위해서 도입이 되고 있는 장비들이 많고, 뭐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한층 다가와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끝이 담아낼 수 있는 자유로운 생산 방식. 3D 프린팅 기술이 정말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3D 프린팅 기술의 현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기업의 생산 시설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느 제조 공장과는 다르게 깔끔했는데요. 가지런히 놓인 물건들 중 어떤 제품이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일까요? 구석구석 이 기업이 선보이고 있다는 3D 프린팅 제품을 찾아봤는데요. 인테리어 조명? 아니면 베개나 이불? 잘 꾸며진 집안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구와 생활용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도통 신비한 물건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정답은 건물 밖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발짝 멀리 떨어져 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죠. 가장 먼저 만나본 3D 프린팅 기술. 바로 집입니다. 지금 그 보시는 이 주택은 우리나라 최초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시공한 주택이고요. 건축물을 3D CAD를 통해서 입체 3차원으로 만들고 이걸 하나하나의 한층 한층 레이어를 쌓아 올라가서 완성한 그런 주택입니다. 이런 이 주택은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외형 만드는 거에만 그쳤었는데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3D 프린터가 진짜 실제 건축 현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시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의 벽에 있는 무늬들로 이 건물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 층씩 쌓아올리는 적층형 제조 방식이 적용된 3D 프린팅 주택.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분야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재료를 짜내 적층 형태로 쌓아 올리면서 구조물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일체형 원룸을 시범적으로 제작했는데요. 그 건축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선 먼저 재료가 있어야겠죠. 이 주택은 모래와 물을 혼합한 모르타르를 사용했습니다. 3D 프린터가 정해진 장소에 미리 설계하고 입력된 대로 모르타르를 한층 한층 쌓아 올립니다. 주재료를 치약 짜듯 쌓아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구현이 어려웠던 다양한 모양의 건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불과 한 시간도 안 돼 가로 약 4m, 높이 약 1.5m의 벽을 쌓아 올렸는데요. 기업은 왜 수많은 기술 중 3D 프린팅 기술을 선택했을까요? 적은 비용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난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고 기존 방식 대비 건축 폐기물을 거의 9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점, 즉 비용도 적게 들고 폐기물도 적고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건축물은 외벽에 장식 무늬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는 상품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되는데요. 건축물 디자인 유연성이 높아 기존 건축 방식으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복잡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 건축물의 가치와 개성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요.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그 기술이 활용되고 있죠. 이처럼 3D 프린팅 기술은 조형물, 소형 주택으로 시작해 주거용 건축물로 점차 확대 적용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벽체 구조물, 화단과 벤치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다양한 요소들을 제작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요. 시공제약이만은 건설 현장에 적용할 로봇 기반 건축용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housands of houses being 3D printed. Entire buildings are being 3D printed right now. So what's happening with 3D printing is that for the last 20, 30, 40 years or so, it's being used for more and more applications, but things are moving very slowly. 3D 프린팅의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래 유망 기술로 각광받기 시작했고요. 파급력도 컸는데요.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변화가 빠른 제조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일본,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3D 프린팅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상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3D 프린팅 기술이 생산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의 확산과 발전 속도는 생각만큼 빠르지 않았고 3D 프린팅 산업은 이대로 멈춰서는 듯 했습니다. 기술이 등장한 초창기에는 시제품을 제작할 때 정밀도와 같은 부분들이 제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제품을 양산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여러 가지 처리 속도 부분의 제방 기술이 발전하면서 3D 프린트를 통해 일반 제품들을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D 프린팅의 세계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왔고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시기에도 성장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3D 프린팅 기술이 시제품을 제작하는 기능을 넘어 완제품을 생산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걸 의미하죠.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은 성장을 거듭해가고 있는데 10여 년 전 기대했던 것처럼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갖고 생필품으로 활용하고 있진 않지만 일상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산업 영역에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관련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크게 늘었고요. 분야 또한 굉장히 다양해지며 기존의 제조 방식을 하나씩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곧 더 많은 제조 현장에 도입될 거라는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3D 프린터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3D 프린터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얼마나 발전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른 시기인 1990년도에 회사를 설립해 3D 프린터를 한국에 들여온 기업을 찾았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사업이 워낙 예전부터 시작이 됐었고 정부나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부품의 80%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우주 쪽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외에 비해서는 정부나 이런 기업에서의 투자가 조금은 미진하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조금 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3D 프린터 제작 기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매우 작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중국과 일본에도 크게 뒤처지는데요. 실제로 잘 알려진 3D 프린터 제조사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기업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다른 나라의 유명 3D 프린터 업체의 제품들입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이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각기 다른 산업 분야에서 용도에 맞게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3D 프린터는 무엇일까요? MJP라는 방식의 프린터고요. 멀티젯 프린팅의 약자입니다. 대기업에는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시는 프린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딱딱한 플라스틱과 고무 느낌의 유연한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카트리지를 통해 소재를 간단히 교체할 수 있어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외에도 용도와 소재, 활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프린터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DPAI라고 하는 그 표면 조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프린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출을 대체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작 크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라인업에 따라서 최대 1.5m까지 제작이 가능한 프린터가 있고요. 가장 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 쪽에서 범퍼나 대시보드 그리고 내장재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양산까지는 아니지만 양산 전 단계에서 시작품 단계에서 많이들 출력을 하고 계시고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그런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는 3D 프린팅을 통한 완제품 양산에 적합해 시제품 제작 용도로 대기업과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 수준과 노하우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우리나라가 극복해 나가야 할 차이가 크다는 걸 의미하죠. 최근 크게 늘어난 판매량을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기업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의 바쁜 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3D 프린팅 공정을 개발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3D 프린팅 기술이 크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 부분에서 기술을 적용하는 속도가 아직 느리고 거기서 발생한 제품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발전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제품화, 상품화해서 우수한 결과들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해가고 있을까요? 한 제조기업을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3D 프린터는 크게 절삭형과 적층형으로 나뉘는데요. 최근 나오는 프린터는 적층형 프린트 방식이 주로 이용됩니다. 적층형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도 20가지가 넘는데요. 프린터 안에 얇게 도포되어 있는 하얀 가루가 어떻게 프린팅된다는 걸까요? 현재 보고 있는 가루는 그 SLS에 사용되는 나일론 계열의 가루입니다. 플라스틱 노즐을 짜서 디제대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액상을 통해서 그 굳히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면 현재는 한층 한층 파우더를 쌓은 다음에 레이저를 통해서 형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SLS 방식은 미세한 플라스틱 분말, 모래, 금속 가루 등 파우더형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FDM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보급형 프린터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얇은 플라스틱 실을 녹여 층층이 쌓아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SLS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외선 레이저를 조사하면 고체로 변하는 분말 형태의 재료를 얇게 깔고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고 굳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3차원 형상을 조형하는 거죠. SLS 방식의 프린터는 기능성 부품을 생산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대형 배드를 활용해 여러 가지 부품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제조 공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적용해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SLS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설계의 자유도도 높고 출력 정밀도가 높을 뿐 아니라 높은 생산성이 특징인 기술입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지지대가 불필요하며 사용 가능한 소재가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그래서 좋은 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높아 전문 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죠. 기업은 이 기술을 이용해 산업용 소재뿐 아니라 예술품과 의료용 소재까지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3D 프린팅 기술은 대중들이 모르는 사이 꾸준히 발전해왔고 그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설계가 맞는지 디자인이 잘 나왔는지 이런 거를 보고 버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이게 재료도 많이 점차 개발이 되고 또 산업계에서 니즈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3D 프린터 제조 회사도 그렇고 저희 같은 회사도 그렇고 전부 다 초점을 주고 있는 게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3D 프린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양산을 하기 위한 소재 개발이 활발하게 됐고요. 3D 프린팅 기술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양산, 즉 상용화를 위한 대량 생산입니다. 시제품 생산과 같은 실험적 성격을 넘어 완제품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소재의 다양화가 큰 화두입니다. 알루미늄, 티타늄, 인코넬 등 다양한 금속 혹은 합금 소재까지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했고 이를 이용한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은 정밀함이 요구되는 소량의 금속 제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항공, 정밀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발전된 기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계의 혁신을 일으키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크죠.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들어가려면 재료, 그다음에 제작 속도 이런 것들이 빨라져서 기존의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것과 맞춰지는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3D 프린터로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제조업에서 3D 프린터가 도입이 됨으로써 구현을 할 수 없었던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많이 되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좀 많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많이 제조업에서 활발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데 여러 방식이 사용됩니다. 절삭 가공의 경우에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지만 소재의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주물 가공은 생산 속도는 빠르지만 정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죠. 3D 프린팅 기술의 적층 제조 방식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정밀 가공 영역에서는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의외로 우리 가까운 곳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귀금속 매장. 귀금속 액세서리는 소재 자체도 매우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세공이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이곳에 전시된 화려한 액세서리들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가공한 것들입니다. 그동안 정밀한 액세서리 제품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자가 직접 손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매장에 귀금속이 제작되고 있는 생산 공장.
수십 년간 귀금속 세공을 해온 베테랑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장인의 손에서 탄생하는 귀금속은 완성도와 가치는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만큼 높아지는 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다는데요. 보다 높은 품질과 생산성 확보를 위해 택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옛날 간의 소공업 중은 그냥 아주 단순한 거, 뭐 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한 걸 작업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섬세하게 작업이 많이 돼서 나오거든요. 과정들이 많이 단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과거에 수공업에 했던 방식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진 주물 모형은 사람의 손으로 하기 어려운 미세 공정도 가능한데요. 작업자들이 주물이 끝난 귀금속을 다듬어 정확한 중량을 맞추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제조 기술로 탄생한 다양한 모양의 귀금속들. 세공사들의 기량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컸던 과거와 달리 발전된 3D 프린팅 기술은 이제 정밀한 귀금속의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의 주물 제조 방식대로라면 1년에 새 디자인 시제품을 100개도 만들어내기 어려웠는데요. 이 첨단 방식을 이용하면 하루에만 2,000개의 새 디자인 시제품을 만들 수 있죠. 시대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원하는 트렌드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3D 프린팅 기술이 실용적인 제품으로 생산돼 대중 가까이 다가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You will be able to 3D print at your local supermarket and bring them home. All right, so what happens is that, again, this is right now on a slow path. Soon, in the next 5 years, you'll start seeing everywhere you look, you'll start seeing 3D printed objects. In every industry, in every application where you need to be able to custom develop things, custom manufacture things, you'll be able to do it. 이렇게 일상과 가까워지고 첨단 기술에도 적극 사용되는 3D 프린팅 기술. 여전히 외국 기업의 프린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요. 여기 우리만의 기술 개발에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히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하며 오랫동안 제품 개발에 힘써왔고 마침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축 캠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큰 제품들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전용 장비입니다. 사실 3D 프린팅 기술만 저희가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해봐야 서비스 제공 정도밖에 없는데 장비를 생산함으로써 그 기술을 확실하게 저희 내재화를 할 수 있고 또 수출을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제작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요. 생각하는 대로 물건을 찍어내는 시대. 선진국의 많은 기업이 다양한 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자체적으로 금속 재료를 활용한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는 더욱 많지 않았는데요. 높은 강도의 금속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DED, 적층 공정 방식. 고출력 레이저빔을 조사해 순간적으로 금속 표면에 용융풀을 생성하고 그 안으로 정밀하게 제어되는 금속 분말을 공급해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지닌 금속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른 금속 3D 프린팅 방식에 비해 사이즈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경량화와 고강도, 내열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기업은 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금속 3D 프린터 장비를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 판매하고 있고요. 로켓 노즐을 비롯해 연료 탱크 등 가벼운 중량의 강도 높은 우주 항공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부품에 부위별로 최적의 특성을 가진 소재를 사용할 수 있어 성장하는 우주 산업 시장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와 3D 프린팅은 이제 같이 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우선 3D 프린팅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제조 방법으로는 제작하기 어려운 형상들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활용해서 부품 경량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중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경우가 어려운데 3D 프린팅은 재료를 적층하는 도중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종 소재 부품 제작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런 점을 활용하면은 한 부품에 여러 가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좀 더 그 한 부품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DED 기술은 한 가지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다중 소재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무엇보다 우주 항공 부품을 만드는데 매우 적합하다는데요. 이미 로켓 노즐을 생산해 연소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로봇팔을 활용해 지름 3.5m, 높이 7m 이상의 대형 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우주 산업에 발맞춘 프린팅 시스템 개발. 기업은 지금도 금속 재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항공 우주, 선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다중 소재 부품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적용하면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간과 필요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다품종 소량 생산에 고부가가치 항공 우주 산업은 금속 3D 프린팅 기술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와 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항공 우주 산업에 큰 관심이 쏠려 있죠.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이 큰 역할을 하며 히든키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3D 프린팅 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고요. 조금씩 성과를 내며 기술의 효용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까지 분야를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술이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3D 바이오 프린팅 분야가 그것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각막, 간, 피부, 혈관 등을 생성해 사람에게 인식하는 기술인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까 만나본 기업의 3D 프린터가 보이네요.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생산 공장. 이 기업의 주력 상품은 바로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말 그대로 수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성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어떤 그 병원에서의 전문적인 의료진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나 부작용은 좀 낮은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인공관절을 이제 저희가 삽입하게 되면 보통 15년 이상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시 그 대체를 하는 또 한 번 더 재치환을 하게 되는 이제 수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3D 프린팅 이제 기술이 적용될 수가 있고 이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맞춤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발전이 요구되고 있고 더 향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령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인공 관절 수술은 이미 보편화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사람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찾은 이곳은 인공관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눈에 띄는 건 인공관절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했다는 건데요.
기업은 고에너지 적층 방식의 생체 금속 3D 프린팅 코팅 기술을 적용한 인공 비구컵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인공 비구컵이라는 인공관절 제품이고요. 이제 저희 몸에 들어갔을 때 뼈랑 잘 붙을 수 있게 티타늄 파우더를 이용해서 3D 프린팅 코팅을 할 겁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돼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기업의 인공 고관절 비구컵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형의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티타늄 합금입니다. 티타늄 분말을 이용해 인공 관절을 만들어낼 건데요. 세계 최초로 생체 금속 3D 프린팅 기술, 직접 금속 성형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인공 비구컵. 인공 관절 표면에 레이저를 쏴 티타늄 분말을 액체로 만들어 뼈와 유사한 형태의 다공성 구조를 만듭니다. 미세 공급을 만드는 것이 3D 인공관절의 핵심인데요. 2등급 순수 티타늄을 적용했고요. 인체 뼈가 가장 잘 생성될 수 있는 최적의 공급 크기를 제공하고 있죠. 티타늄 플라스마 코팅 대비 약 3배 표면 거칠기를 형성해 수술 직후 강한 조기 고정력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마침내 완성된 인공관절 비구컵. 표면이 균일하고 촘촘합니다. 이 기술 역시 3D 프린팅 기술에서만 가능한 DEB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략 20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의 기공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원하는 기공 크기, 원하는 두께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제품의 표면 자체가 그러한 다공성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뼈 세포가 임플란트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표면이 거칠면서 어느 정도의 기공도 갖고 있으면서 기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정 크기 이상의 그러한 구멍을 가지고 있어야 뼈가 임플란트 표면 내부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와 뼈가 잘 달라붙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공 비구컵 표면은 뼈가 자라 들어가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코팅이 필수적인데요. 현재는 티타늄 플라즈마 코팅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인공 관절과 완전히 융합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3D 프린팅 인공 관절은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뼈 조직이 구멍 사이사이로 파고들어 자라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공 관절과 뼈가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이처럼 인공관절은 우리 몸 여러 부위의 뼈를 대체하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업은 보다 인체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여러 형태의 인공관절을 개발하고 있고 3D 프린팅 기술로 결과를 내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현재 인공 발목 관절과 인공 무릎 관절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형외과 그리고 이런 분야에 의료 쪽으로 좀 국한된 부분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3D 프린팅은 전체 의료 분야에서 좀 더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그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3D 프린팅이 맞춤형 치료뿐만 아니라 인공 장기 제작 그리고 의료적인 교육 부분에도 계속 이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이제 기능성을 제공하는 의료 분야의 가치 있는 이제 도구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 또는 외상 치료에 있어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살아있는 조직을 3D 프린터로 성형해 손상된 신체 조직을 대체하는 기술과 치료 방법이 점차 보편화되어가는 중인데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의료 분야에 정착하려면 사람의 몸에 적합한 소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바이오 잉크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장기를 이제 손실을 입었을 때 이제 조직의 모양이 이제 각각 다르니까 그 조직의 모양을 바로 수술장에서 바이오 3D 프린팅에 의해서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 인쇄가 가능한 거죠. 원하는 이제 조직에 맞는 그러한 이제 성장 인자를 바이오 잉크에 이제 믹스를 해서 인쇄를 한 다음에 이식을 하면 돼서 이제 뼈뿐만 아니라 뭐 피부나 아니면 연골이나 뭐 다양한 조직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할 때 자르고 쪼개고 조이고 결합해 제품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3D 프린팅 기술의 적층 제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작은 코스부터 시작하죠. 점과 같이 작은 단위에서 출발해 부피를 키워나가 마침내 그 형태를 완성시키는 건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은 이러한 원리를 차용해 탄생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에 사용되는 소재의 종류를 바꾼 것뿐이죠. 연구팀은 뼈 재생 성장 인자와 개발한 바이오 잉크를 섞어 출력한 3차원 지지체를 뒤에 뼈 손상 부위에 이식한 결과 뼈가 정상 조직 수준으로 재생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연구가 성공하면 언젠가 신체 일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핵심은 바로 바이오 잉크입니다. 원하는 조직의 형태를 3D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세포가 자라 조직을 형성하면 지지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거죠. 때문에 바이오 잉크는 지지체가 될 수 있는 경도를 가지면서 신체에 이식할 수 있도록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하고 그 역할을 끝낸 후에는 소멸할 수 있는 성질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추는 건 꽤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력으로 그 어려운 일에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오 잉크는 빛을 쪼여 형태를 만드는 광경화 방식이었습니다. 바이오 잉크에 좌회선을 쏘면 잉크가 단단해지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은 경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광경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바이오 잉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마침내 온도에 반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바이오 잉크를 개발한 겁니다. 이 바이오 잉크는 온도 감흡성 하이드로젤이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액체 상태에다가 체온과 가까울수록 점점 젤화돼서 경화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팅을 할 때 체온과 가까운 37도 부근에서 프린팅을 해서 결순된 골조직 부위나 아니면 피부 쪽에도 삽입을 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게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잉크를 재료로 프린팅을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가 작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지지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물질은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성장 인자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뼈와 같은 조직부터 장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성형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신체 조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기술을 이용해 골 이식제 등의 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활성화되면 장기의 복잡한 3차원 구조를 재현해낼 수도 있고요.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신체 부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체 부위 구성을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 바이오 잉크가 꼭 필요한 건데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기술로 자리 잡을 날을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린팅 기술도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3D 프린팅 기술의 가치가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팅 기술은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최근 10여 년간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3D 프린터와 프린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제품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소재와 제어용 소프트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분야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며 그 가치를 빛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술의 존재감은 작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과 전문가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입증해내고 있고요. 그 노력이 쌓여 머지않은 훗날에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nd I'm sure in Korea you're going to have thousands of and thousands of amazing new applications coming up because Korean entrepreneurs will figure out how to use these technologies. So not one, but every field you look in, you're going to see major, major advances happening. You're going to see all sorts of new applications coming up for 3D printers, and you're going to be scared and you're going to be excited at the same time. All right, so that is the amazing future we're headed into.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쏟아지는 세상. 우리는 지금 첨단 기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단순히 기존 제품을 복제하는 기술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D 프린팅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은 물론이고요. 우주 항공, 에너지, 의료, 건축 분야를 넘어 심지어 식품 분야에도 이 기술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 놀라울 만큼 발전한 기술. 그래서 많은 이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기술이 그렇듯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습니다. 규제와 지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전히 외국의 의존적인 기술력도 문제죠.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듯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3D 프린팅 기술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제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기술, 3D 프린팅. 건축물을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 항공 우주 분야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기술을 이용해 각종 질병 치료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움직임도 시작됐는데요. 환자 맞춤형 인공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하기 위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담긴 잉크로 암세포를 잡아내겠다는 그녀의 이야기. 혁신의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우리나라 기계 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성장을 위한 도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대전의 한 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체 역할을 할 기술이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브리셀 준비는 됐어? 네. 실험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연구실. 오늘 있을 실험이 꽤 중요해 보이는 듯한데요. 세포를 이용해서 바이오 프린팅을 하려는 바이오 프린팅 장치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생체 재료들이 있는데 그 생체 재료에 맞춰서 프린팅을 할 예정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암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연 박수와 박사입니다.
3D 프린팅은 프린터 장비를 이용해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입체 모형을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박수아 박사가 연구 중인 3D 바이오 프린팅은 특별한 잉크를 넣어 인체 조직과 장기를 만드는 기술로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뼈를 만들 때는 그 재료를 열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히팅이 가해질 수 있는 헤드 부분이 필요하고요. 혈관을 만들고 싶을 때는 도관형이 필요한데 회전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린팅 장비의 속도나 온도나 압력을 컨트롤하면서 이제 더 재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3D 바이오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와 생체 물질을 활용한 바이오 잉크가 준비돼야 합니다. 바이오 잉크하고 잘 혼합해 봅시다. 저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바이오 잉크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 젤라틴이라는 재료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이제 재료는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재료인데 다시마로부터 추출한 재료이고요. 생체 적합성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3차원 배양에서 많이 활용하는 재료입니다. 젤라틴과 알지네이트, 이 두 가지 재료는 세포를 배양해서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체에 해악한 세포를 골라 죽인다는 바이오 잉크의 핵심 세포는 어떤 걸까요?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가지고 온 NK 세포인데 바이오 잉크에 활용된 세포입니다. NK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의 일환으로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직접적으로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고마운 세포입니다. 특히 암세포를 공격해 세포가 더 커지거나 전이 및 재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세포를 이용해 암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NK 세포는 면역 세포이고요.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이러한 NK 세포를 바이오 잉크하고 혼합하여서 3D 프린팅을 하고 이 3D 프린팅된 NK 세포를 활용해서 암 치료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제된 NK 세포를 하이드로젤에 잘 섞어주면 새로운 암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바이오 잉크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바이오 잉크를 프린트하기 위해 잉크가 들어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잉크의 양과 속도를 세팅한 후 물체의 형상을 조절하면 암 치료에 쓰이는 하이드로젤이 프린팅되는데요. 격자 패턴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하이드로젤. 이렇게 격자 패턴으로 쌓는 모양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공을 만들어줌으로써 외부의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NK 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내므로써 서로 주고받고해서 NK 세포의 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이토카인은 NK 세포가 분비해내는 면역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암 조직이 생기면 암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NK 세포를 담고 있는 하이드로젤을 사용함으로써 암 세포를 최대한 없애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프린팅한 하이드로젤이 암 치료에 진짜 효과적인 걸까 검증을 위해 NK 세포를 암 세포에 넣어준 후 제대로 반응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NK 세포가 암 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화면상에서 옅은 부분은 NK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 잉크이고요. 짙은 부분은 암 세포가 배양된 모습입니다. 기존의 NK 세포 치료제는 정맥 주사를 통해서 타겟하는 암까지 가기에 효율이 낮지만 NK 세포를 포함하는 이러한 바이오 잉크는 암 세포에 직접 반응을 시킴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NK 세포만 주입했을 때보다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만든 NK 세포 하이드로젤이 두 배 가까운 암 세포 제거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암 치료법을 알린 이번 성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국제적으로 연구력을 인정받게 됐는데요. 암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박수아 박사. 사실 그녀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NK세포 전문가 김태동 박사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NK세포를 공급해준 연구자를 찾아온 곳.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각자 맡은 연구 분야는 다르지만 NK세포 연구자와 3D 바이오 프린팅 연구자가 만나 힘을 합쳐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세포 이런 치료제 만들 때 사실 우리가 그냥 배양하는 그 2D 컬처라고 보통 하는데 에서 하는 것보다는 3D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나 효능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개념의 3D 배양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기계연구원의 박수아 박사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의 어떤 니즈가 잘 맞아서 그렇게 함께 연구하게 됐고 김태동 박사님 기술과 저의 기술이 분야가 달라서 서로의 필요한 기술을 충족을 시켜줘서 가능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NK세포를 이용하고 저는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의 가능성을 보고 난 후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두 연구팀. 그리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도 이제 프린팅 기술. 바로 암세포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CAR NK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왼쪽의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보다 CAR NK세포가 더 공격적으로 암세포를 없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가 이제 카메릭 안티젠 리셉터라고 해서 항체가 도입이 되어서 실제로 암세포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타겟팅뿐만 아니라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까지 도입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유전자 구조체이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들어가게 된 CAR-NK는 훨씬 더 화면이 높습니다. CAR-NK세포는 30년 전에 이미 논문으로 그 개념이 발표됐지만 배양의 어려움 등 응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활용 연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일정 볼륨에서 최근 김태돈 박사와 박수아 박사의 협업으로 CAR-NK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지며 또 다른 암 치료의 길을 계획해 가고 있습니다. 16년 전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에서 우리나라 1세대로 바이오 프린팅 연구의 지평을 넓힌 박수아 박사. 기술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참고자료도 없어 거듭되는 좌절과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에서 최초이자 최고가 되기 위해 바이오 프린팅의 첫 발자국을 내딛었는데요. 이후 그녀의 연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결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제가 바이오 프린팅을 처음 시작할 때 바이오 잉크가 프린팅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뭐 1년 동안 겨우겨우 잡아서 논문으로 냈던 첫 번째 논문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을 연구한 지 4년. 세포 프린팅을 시도한 지는 1년 만에 이루어낸 귀한 결과. 생체 소재의 특성상 뭐 온도를 높여서 녹여서 만들어야 되거나 할 때는 이제 한층 한층 적층해 나갈 때 이러한 열기가 그 생체 소재에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3차원 형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었고 프린팅했을 때 이제 토출은 되지만 이렇게 꿀처럼 흘러버리니까 필라멘트가 이렇게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처음에 프린팅 전에 어느 정도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화 용액을 조절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알지네이터라는 바이오 잉크에 직접 경화제를 사용해서 시작했습니다. 1년여의 고생 끝에 마침내 프린팅한 세포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한 박수아 박사.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날은 그녀의 연구 인생의 첫 번째 주춧돌이 됐습니다. 레이어 레이어 접층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3층 구조를 유지해가고 제가 핀셋으로 집을 정도의 이제 구조물이 유지됐던 거를 확인했어요. 그게 얼마 만에?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던 거죠.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그동안 이제 연구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홀로 연구의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올렸던 박수아 박사는 어느덧 5명의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하나의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연구팀이 지금까지 개발한 프린팅 장비만 해도 15대. 장비마다 쓰이는 용도도 다른데요. 이곳에는 무언가 연구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 꼬인다, 자꾸. 최근 새롭게 개발한 장비에 대해 회의 중인 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히팅되긴 하지만 이 도관 부위에 그 온도차가 생기니까. 도관 부위 온도. 어떠한 생체 재료로도 프린팅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기계와 장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그에 대한 실무적인 회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두 가지 헤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왼쪽은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오른쪽은 상온에서 프린팅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재료를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프린터는 세 가지 헤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크류 타입의 헤드는 바이오 잉크를 동일하게 프린팅할 수 있고 바이오 잉크 세 가지를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나 강성이 낮은 바이오 잉크를 프린팅하게 되면 그 구조를 유지하기 힘든데요.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레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체를 프린팅하고 거기 위에 이제 바이오 잉크를 또다시 프린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얇은 관의 형태로 만들면 기관지나 동맥혈관 등에 쓰일 수 있는데요. 손상된 부분에 프린팅한 조직을 넣어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생분해성 스텐트는 체내에서 자연 분해돼 재수술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상용화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지금껏 별탈 없이 연구해 올 수 있었던 박수아 박사.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최근 새롭게 도전하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손 부위가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뼈 손상 부위를 복구할 수 있는 인공뼈 프린팅 기술입니다. 경상대 변준호 교수님과 단국대 오세윤 교수님과 함께 골 재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CT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골의 위치랑 그리고 크기 사이즈를 파악을 한 후에 프린팅 장비를 통해서 프린팅을 해서 지체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엑스초. 환자에게 필요한 골 조직을 인공적으로 제조하고 환자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인공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CT 이미지로 결손 부위를 파악한 후 원래 인체 모형과 유사하게 디자인합니다. 그 후 3D 바이오 프린터로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사용되는 바이오 잉크 역시 뼈에 맞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골조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골조직 바이오 잉크는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폴리카프로락돈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분자 재료는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생분해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T나 MRI 등의 자료를 이용해 원하는 골조직의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기술, 3D 바이오 프린팅. 결손 부위의 형태와 크기에 맞는 환자 맞춤형 인공뼈를 탄생시켰습니다. 완성된 인공뼈를 결손 부위에 이식하면 3차원 인공뼈 구조체에 골세포가 증식되고 분화되면서 실제 골조직이 재생됩니다. 구멍 사이로 세포가 차 들어 있고 거기 이제 세포가 분비해내는 물질들로 인해서 조직이 되기 때문에 뼈가 되는 겁니다. 현재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인공뼈, 인공피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켜서 실제 조직과 유사한 장기의 특성을 가지는 인공장기를 개발하여
임상에 적용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기회와 성공으로 바꾸는 것은 나를 믿고 일단 시작해보는 거라고 박수아 박사는 말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것도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겠다는 일념 때문 아닐까요?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만약 실험실에서 인공장기나 조직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영화 속에서나 등장했던 이야기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체 장기 내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를 포함, 기능까지 모사한 인간의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신약 개발, 맞춤형 치료제 등 그동안 인류를 위해 실험실에서 희생됐던 동물들 대신 세계는 지금 오가노이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을 위해 인체 임상 시험에 앞서 반드시 진행해야 했던 동물 실험. 2020년 기준 미국에서만 약 2천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희생됐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를 합치면 무려 약 6,740만 마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2013년 유럽연합과 2017년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를 금지했고, 최근 1938년 이래 지속된 미 식품의약국의 동물 실험 의무화 규정이 84년 만에 삭제됐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동물 실험 대신 대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재생의학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3차원의 세포 배양체로 실제 장기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 유사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구조와 기능까지를 다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 오가노이드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오가노이드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던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서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2008년, 2009년에 이제 최초 오가노이드 모델이 개발이 되었으며 불과 한 15년밖에 되지 않는 최신 연구 기술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를 뜻하는 올간과 유사함을 뜻하는 오이드가 합쳐진 기관을 닮은 유기체를 의미하는데요.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 유사체로 우리 몸속 장기 기능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 대상 임상시험은 필수로 이루어졌지만 동물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나온 효능이나 부작용이 사람에게 100% 일치하지 않는 점도 동물 실험 무용론에 대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생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사람의 질병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오가노이드를 직접 이용해서 인간의 맞춤형 신약을 개발을 해보자 이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지금 이제 규제 당국인 FDA나 유럽의 EMA에서도 오가노이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재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가노이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 이곳. 이곳은 세포 배양실입니다. 세포 배양실에서는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서 미니어처 인공장기, 오가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 연구의 핵심은 바로
인체 장기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흔히 세포공장으로 표현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분열하며 필요한 세포를 만들어내므로써 손상을 입은 신체가 스스로 회복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오가노이드는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분리한 세포가 자가 재생 및 자가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3차원 세포 집합체입니다. 2007년 이후 체세포를 줄기세포와 흡사한 성질로 변화시키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개발된 이후 오가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용종이 있으면 떼시잖아요. 그때 옆에 정상 조직을 조금 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성체 줄기세포거든요. 내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 그 조직을 저희가 실험실에서 잘게 잘라서 메트리젤이라고 하는 투명한 목 같은 거에다가 저희 조직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바닥에 붙어서 키우는 게 아니니까 3차원적으로 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오가노이드가 한 가지가 있고요. 저희 생명연의 줄기세포 융합연구센터에서 하는 오가노이드는 주로 인간 역분화 줄기세포나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요. 이걸 이용하면 인간의 발달 과정을 실험실에서 그대로 모사해서 원하는 세포나 장기와 유사한 이런 오가노이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명한 액체 속에 담긴 이 작은 물체는 이곳에서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입니다. 구조만 모사한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주입해 장내 환경까지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로 만들어진 3차원 장 오가노이드는 지금까지 개발된 장 유사체 중 실제 장기와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소장 환경을 실험실 내에서 구현해내는 체외 성숙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3차원 장 오가노이드의 미성숙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인의 생리학적 특성과 기능성을 가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성숙한 장 오가노이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특히 장 오가노이드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은 저희가 학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인간의 장과 장에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이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쓰고자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 치료제를 또 연구하기 위한 저희가 도구로서 저희 오가노이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가볍게는 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는 뭐 유산균이나 이런 건기식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는 정상 줄기세포로부터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체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높은 수준으로 모사할 수 있어 오가노이드 자체를 세포 치료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를 면역이 결핍된 쥐에게 이식하는 실험인데요. 염증이 발생한 장에 재생 치료를 위해 장 오가노이드를 주입합니다. 2주 후 쥐의 장에서 생착된 장 오가노이드로 염증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장 오가노이드를 이용해 장 발달 촉진과 염증성 장질환 보호 효과를 가진 새로운 유산균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줄기세포로 이제 장기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 이제 기술이 나온 지가 이미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한 8년 정도 지났는데요.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장기 오가노이드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준은 정말로 인간 장기 수준인 것처럼 되어가는 것도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뇌, 장, 간, 폐 다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자궁 오가노이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정말 인공 실험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오가노이드에 대한 연구 성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진은 세포 배양을 통해 각종 장기 유사체 개발에 이미 성공했고 실제 인간 장기의 크기와 기능에 근접하도록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오가노이드는 질병의 원인 분석은 물론
신약 개발, 재생치료 등 동물 실험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 앞서 약물의 효능 평가에 사용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오가노이드가 진단에도 쓰일 수 있고 신약 개발에도 쓰일 수 있고 또 재생치료에도 쓰일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정말 급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신약 개발이나 진단에서 먼저 효용 가치가 증명이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그 장기를 이식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얼마나 잘 응용을 하느냐라는 문제이고 이미 그 대학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산업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심장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많은 장기를 모사하는 오가노이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만 심장 오가노이드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곳 연구팀은 인간 심장의 형태와 기능을 모사한 심장 오가노이드를 개발했습니다. 두 개의 심실과 두 개의 심방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장의 구조를 모사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현미경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연구팀이 개발한 심장 오가노이드입니다. 심장 오가노이드는 규칙적이고 자발적인 수축기와 이완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심실과 심방의 유사 영역을 형성하고 심근세포, 심장 섬유화 세포와 같은 심장 구성 세포가 있는 등 인간의 심장과 같은 특징과 발달 과정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는 구조 자체가 심장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 세포도 있을 거고 혈관도 있어야 되고 신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세포의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장의 구조를 갖다가 모사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심장과 혈관에 대한 연구를 해왔었고요. 현재는 이제 심실과 심방 구조를 갖고 있는 한 절반 정도의 어떤 심장 구조를 갖고 있는 오가노이드를 저희가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도달이 돼 있고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양리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개발에 있어 대부분 심장 독성 등의 부작용 문제로 인해 임상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실패를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심장 오가노이드는 인간의 심장 세포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약물 검증 시 심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 등 약물의 독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뇌약결핍 실험주에게 혈관화된 심장 오가노이드를 배양 배지 없이 이식했는데요. 이식한 지 10일 후에도 생체 내에서 주의 혈관과 공동 혈관으로 혈액을 공급받으며 기능성을 유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유전성 심장 질환 연구는 물론 심혈관계 양리 시험을 위한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약물 개발로 인해 희생된 동물은 약 100만 마리 이상. 머지않아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실험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연구가 모두가 이제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인간의 어떤 발생 과정을 검증하거나 또는 이상 반응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재료로도 쓸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심장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신약의 어떤 실패 요율의 거의 5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심장 독성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독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재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어떤 심장 독성을 줄기세포 기반의 심근세포를 가지고선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가 바로 그런 어떤 신약 개발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아마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뇌를 통째로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의 뇌를 연결하는 뇌이식은 공상과학 영화의 오랜 단골 소재였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영역인 인간의 뇌. 하지만 과학기술은 인간의 뇌를 모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 한 대학교의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인간 뇌와 유사한 환경의 배양 플랫폼을 개발해 미니 뇌 오가노이드를 제작했습니다. 뇌 오가노이드는 뇌 연구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곳 연구팀이 개발한 뇌 오가노이드입니다. 신경 기능을 높인 이 뇌 오가노이드는 신생아의 뇌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교하며 크기도 기존 뇌 오가노이드에 비해 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이제 기술 배양 기술로 제작되는 뇌 오가노이드가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미성숙해서 퇴화 뇌 수준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제작한 뇌 오가노이드의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신생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에서 일부 신성의 뇌의 일부 뇌의 그 조직에 해당되는 그런 양상이 관찰이 되어서 뭐 평균 4~5mm 이제 크게는 한 8~9mm 수준 즉 센티미터 스케일에 가까운 수준의 크기까지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이제 좀 더 태아의 뇌의 수준을 조금 더 벗어난 그런 이제 고도화된 뇌 오가노이드를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개발된 뇌 오가노이드는 배양 지지체가 뇌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구현하지 못해 성숙도가 태아 수준으로 낮았고 크기도 2에서 3m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가노이드가 커질수록 중심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어려워 세포가 죽는 등 한계가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생체 소재 기술로 이런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우선 뇌의 미세 환경과 유사한 젤리 형태의 3차원 하이드로젤을 개발했는데요.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실제 장기나 조직에서 세포를 제거하고 특정 단백질 성분을 활용해 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기술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오가노이드 배양용 3차원 하이드로젤은 실제 장기나 조직에서 세포 성분은 다 제거하고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단백질 성분만 보존하여 제작되는 하이드로젤입니다. 따라서 그 장기 맞춤형 미세환경, 즉 해당 장기 오가노이드가 배양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체외 환경을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고 장기 맞춤형으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장기 특이적인 환경을 모사할 수 없는 기존 소재와는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가지는 소재 기술입니다. 또한 오가노이드 중심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미세 유체칩을 개발했는데요. 미세한 채널로 이루어진 미세 유체칩은 마이크로미터, 즉 100만 분의 1미터 크기 지름의 미세한 관 안에서 액체 흐름을 정밀하게 조정해 각종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칩입니다. 이 칩을 이용해 산소와 배양액이 뇌 오가노이드 중심부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미세 유체 칩을 적용해 신경 기능이 발달한 뇌 오가노이드를 제작했는데요. 2주 후 약 30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로 자란 뇌는 60일 후 2에서 3mm까지 커졌고 160일 후 최대 8에서 9mm까지 커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전증과 같은 실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뇌는 용적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뇌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뇌 일부를 실험실에서 제작하는 날이 언젠가 실현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뇌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 뇌 성숙한 인간의 뇌의 일부 조각을
체외에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제 생각에는 언젠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뭐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랑 컴퓨팅 기술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바이오 이제 그 컴퓨터라고 이제 뇌 오가노이드가 그 뭐 생각하는 뭐 그런 이제 신호들을 AI가 이제 해석해서 또 뭐 학습시키고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좀 융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의 뇌, 그 전체 뇌를 그대로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뭐 아직은 네, 굉장히 좀 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뇌 오가노이드 개발은 물론 이를 활용해 뇌 질환 치료제의 개발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연구도 한창인데요. 이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뇌 오가노이드에서 신경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뇌 신경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무선 뇌신호 측정 브레인 칩입니다. 브레인 칩은 뇌 신호를 읽거나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요. 뇌 오가노이드 표면에 부착하거나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작은 사이즈에 수십 개의 전극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단위의 신경 신호를 뇌의 여러 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 우리 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의 신경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신경세포들은 각각의 이제 신경세포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뇌신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뇌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금속으로 된 전극을 그 뇌세포의 표면에 이제 가져다 대면 그 뇌세포가 신호를 발생할 때 생기는 그 이온의 농도, 네, 그 세포 밖의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극을 신경세포 근처에 가져다 대면 그 뇌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뇌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만약 신호에 이상이 생기면 파킨슨 병 등 여러 가지 뇌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뇌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뇌의 특정 영역에서 신경 신호를 정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선 뇌 신호 측정 브레인 칩에는 머리카락 절반 정도인 5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실리콘 바늘 내부에 신경 신호 측정이 가능한 32개의 백금 전극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섬유와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미세한 관이 들어가 있어 빛이나 약물로 뇌세포를 정밀하게 자극할 수도 있죠. 뇌 오가노이드에 전극을 삽입해서 오가노이드에서의 신경 신호를 관찰했는데요. 실제 뇌와 유사한 신호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신호 측정을 통해 오가노이드가 실제 뇌랑 기능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밝히는 연구와 다양한 뇌질환 치료제의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가노이드에서 이렇게 신경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장 먼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 환자의 줄기세포로 오가노이드 만들면 실제 저희가 약을 그 뇌질환이 걸린 오가노이드에 바로 넣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상에 적용하기 전에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그 사람의 오가노이드 가지고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드럭 정말 효과 있는 그런 약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포 기반의 오가노이드는 콜라겐이나 젤라틴처럼 인체, 동물, 식물 등에서 유래한 생체 재료에 모든 조직 세포로 분화할 능력을 지닌 줄기 세포를 3차원 배양하고 분화 증식을 유도해 제작합니다. 환자 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인공 장기 제작이 가능하고 면역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세포 기반 장기의 핵심 기술로 오가노이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입니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로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로 물건뿐 아니라 우리의 몸속 장기나 조직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곳 연구소에서는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해 인간의 장기 및 기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이란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재료로 구조물을 만들어 신체 조직을 재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인체와 동일한 성분의 조직과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배양한 생체 세포와 체내 이식이 가능한 고분자 재료를 바이오 잉크로 사용하고 이 바이오 잉크를 층층이 쌓아 입체적으로 출력합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살아있는 세포와 생체 재료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 오가노이드 연구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밀도의 세포를 정밀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유형의 세포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종의 세포로 이루어진 실제 조직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복잡성, 크기 및 구조를 가진 오가노이드를 디자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목표하는 장기와 더욱 유사한 기능을 지닌 오가노이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기와 생김새가 유사한 이것은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제작한 인공장기입니다. 이곳 연구팀은 인공장기뿐 아니라 뼈 조직이나 혈관, 인공피부 등도 개발했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은 세포가 들어있는 하이드로젤인 바이오 잉크를 프린터에 넣어 3차원 구조체인 오가노이드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3D 프린터에 액상 플라스틱을 주입해 제품을 찍어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하이드로젤은 무기나 젤리처럼 물을 많이 함유해 말랑말랑한 물질인데요. 기술 개발 초기에는 주로 인체 모형 제작에 활용되다가 최근엔 인공 혈관, 간, 심장 등 이식용 장기를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3D 프린팅의 장점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포지셔닝에 원하는 위치에 세포를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은 저희가 코드를 짜게 되면은 그 원하는 경로에 따라서 심장 모양이나 뭐 신장 모양이나 원하는 모양으로 구조체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장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공간의 경우 환자의 간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이 조직에서 연골 세포를 분리한 뒤 배양 용기에 넣어 수십억 개의 세포로 증식시킵니다. 그리고 콜라겐 기반의 바이오 잉크와 혼합한 뒤 특수 제작된 3D 바이오 프린터에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터 노즐을 통해 혼합액을 가늘게 압출하면 인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인공간은 환자 본인의 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조직과 기능 또는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면역 거부 반응도 줄일 수 있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해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게 되면 오가노이드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체 재료를 이용해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포를 생체 재료와 함께 프린팅할 수도 있고 다양한 조직 구조를 정밀하게 모사하여 제작할 수도 있죠. 인체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모사하여 오가노이드가 제작되어지면 동물 실험을 대체하거나 약물 또는 화장품 개발 등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잉크의 구성 및 프린팅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더욱 정밀하게 실제 조직을 모델링하고 관련 질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질병에 효과적인 약물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밀 체외 평가 모델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초기 단계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기술 선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가노이드의 기술 개발은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영역을 넘어 질병 정복을 위한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중에서도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인데요. 특히
폐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23.5%.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약물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실험용 쥐에서 암세포를 키워 항암제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실험용 쥐 대신 암세포 오가노이드 제작이 가능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한 대학의 연구실. 이곳에서는 폐암 오가노이드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폐암 오가노이드는 환자의 조직 특성을 체외에서 재현한 것인데요. 환자의 암 조직을 소량 채취해 생체 내 기질과 비슷한 구조에서 3차원으로 배양한 암 조직 유사체입니다. 배양 접시 바닥에서 2차원으로 암세포를 배양하는 경우와 달리 3차원으로 배양하면 암 조직의 기능과 구조까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구팀이 개발한 세포 외기질 하이드로 젤이 복잡한 암 미세 환경을 재현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를 이용해 기저 질환이 있는 폐암 환자의 체내 환경을 재현해냈죠.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폐암 오가노이드 모델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관료성 혈관을 포함하는 폐섬유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갖는 폐암 환자의 복잡한 암 미세 환경을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폐 조직 특이적 세포의 기질을 포함하는 폐 바이오 잉크를 개발하여 폐암 오가노이드 및 폐섬유증 유래의 섬유화 세포와 같은 암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생장을 지지할 수 있었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혈관이 있는 기저질환이 동반된 폐암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혈관을 통한 항암제 주입 및 약물 반응성 평가가 가능한 폐암 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연구팀은 배양된 폐암 오가노이드를 3D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 제작했는데요. 암 오가노이드만으로는 종양을 둘러싼 복잡한 체내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죠. 환자의 유전적 특징을 가진 암 오가노이드는 유전자 변형과 표적 치료 등 약물 스크리닝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곳 연구팀이 제작한 폐암 오가노이드는 관류성 혈관이 있으며 환자의 폐암 유형과 유전적 돌연변이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는 메트리젤에 비해 섬유증을 동반한 폐암 오가노이드 모델에서 약물 반응 실험 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암이라도 환자의 나이, 성별, 살아온 환경, 유전적 특성에 따라 환자마다 반응하는 항암제 종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동일한 유전자 돌연변이 특성을 가진 폐암 환자더라도 어떤 환자에게서는 치료제의 내성을 갖는, 즉 효과를 보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암 오가노이드를 구축하고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항암제를 선별하기 위해 사전에 약물 반응을 살펴보는 데에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환자에게 직접 사용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신약에 대한 독성 및 효능 평가 등을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조직적인 특성과 유전체 변이 특성이 다양해 환자마다 모두 다른 암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성을 보이는데요. 때문에 그동안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 쥐나 토끼 같은 실험 동물도 많이 소요돼 대체 플랫폼인 암 오가노이드의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연구진이 배양에 성공한 폐암 오가노이드는 실제 종양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을 생체 내와 유사하게 재현해 시험관 내에서 여러 종류의 항암제를 적용해 본 후 가장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좋은 최적의 항암제를 선택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약물을 사용한 실험 결과 폐섬유증을 가진 폐암 오가노이드는 일반 폐암 모델에 비해 약물에 대한 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암 정복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폐암 오가노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 대해 암 오가노이드를 구축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에 적용을 위한 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암 미세 환경의 복잡성을 가깝게 재현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포가 체외에서도 잘 생존하고 증식하며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조직 특이적 바이오잉크의 개발,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약물 평가 플랫폼의 제작은 앞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전임상 모델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오가노이드는 신약 개발, 암 연구, 맞춤 의학, 재생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생체 재료, 성장 인자 등을 활용해 노화되거나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는 재생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오가노이드의 잠재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곳 연구팀은 이식 가능한 부신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난치성 부신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장 양쪽 상부에 위치한 부신은 뇌의 신호에 반응하여 혈압, 신진대사, 생식력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신에서 충분한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면 피로, 낮은 혈압, 혼수 상태를 겪을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부신은 우리 신장 양측에 존재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 실제로 부신 질환은 낯설지만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환자의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이식 가능한 부신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있고, 이렇게 제작된 오가노이드를 환자의 몸에 이식하였을 경우 실제로 호르몬 조절이나 대사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 굉장히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식 가능한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 질환에 대한 치료법은 손상된 부신을 절제하고 부신 호르몬을 투여해 상실된 부신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 하지만 체내 호르몬 농도의 항상성 조절이 불가능해 평생 호르몬 대체요법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죠. 부신 치료에 있어 바람직한 대안은 호르몬을 합성할 수 있는 기능적 부신을 재성장시키고 호르몬을 적절하게 방출하는 재생의학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환자 유래 부신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고 이를 부신 오가노이드로 제작해 이식한 후 상실된 부신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지만 호르몬 생성은 물론 이식 후 장기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부신 오가노이드를 환자의 몸에 이식한다면 호르몬 조절이나 대사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내에서 아드레날 호르몬이 필요로 하는데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을 경우 체내의 모든 장기들이 멈추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아드레날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투여와 중단을 반복하는 환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안정적이게 오가노이드를 이식하게 되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환자들이 삶의 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는 2019년 7,800억 원에서 2027년 3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오가노이드 관련 논문은 2,838개, 2001년에서 2010년 69개에 불과하던 논문 개수는 2011년부터 5년간 350여 개로 늘었고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가노이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줄기세포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오가노이드 분야에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은 미국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80% 수준으로 선두 그룹을 바짝 추격하고 있죠.
네, 동물 실험이 임상 시험 결과랑 불일치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험 동물에 대한 윤리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동물 실험 금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가노이드 연구 등을 포함한 동물 대체 비임상 시험법 개발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가노이드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미래 선도 기술에 대한 R&D 지원 정책의 하나로 오가노이드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 인공장기 R&D 지원 사업의 기획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병 연구는 물론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오가노이드. 실제 인간 장기의 크기와 기능에 근접하도록 발전시키는 단계인데요. 2022년 오가노이드 관련 정부 과제는 총 573건으로 2016년까지 39건에 불과하던 오가노이드 관련 과제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야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세계 오가노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은 물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임상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 등 오가노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에서 배양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생체 물질로서 표준화 과정이 일반적인 물질에 비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연구사업의 지속적 수행과 산학연구원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표준화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법이 마련되면 OECD 국제 공인 시험법으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어느 실험실에서 어느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오가노이드를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을 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오가노이드를 신약 개발 단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최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유사 장기 오가노이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오가노이드 기술의 발달로 현재 뇌를 비롯해 심장, 폐, 간 등 다양한 신체 부위가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여러 오가노이드를 서로 연결해 생체 모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인류의 오랜 수명, 생명 연장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우리가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으로 코팅한 원자력 1차 보호 피복관제입니다. 레이저 3D 프린팅 기술로 세상을 뒤흔든 주인공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이곳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신개념 기술을 개발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내선화물들을 코팅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 장착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사고 환경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게 하는 피복관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원전 사고를 막는 핵연료 피복관 개발로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가는 김영길 박사입니다. 전기 등의 에너지를 얻을 때 사용되는 장치, 원자로. 원자로 내부에는 핵연료를 안전하게 둘러싸서 사고를 막는 핵연료 피복관이 있는데요. 이 피복관은 정상 상태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 사용해 왔는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고 상황이 되니까 이 피복관에서 부식이 가속되고 그 부식 반응으로 인해서 수소가 발생돼서 폭파되는 그러한 큰 사고를 겪게 되었고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막고자 기존 피복관의 표면에 고온의 사고 상태에서도 산화가 돼서 수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피복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해일 등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이어지면서 각종 재난에서도 부식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의 핵연료 피복관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박사 하나씩 잡아서. 지난 6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기존의 피복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난제. 김현길 박사팀은 코팅 방식을 이용해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기존 피복관 표면에 새로운 물질을 코팅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먼지 한 톨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 안에 내부에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그 더스트들이 있으면 피복관 표면에 저 크롬합금이 증착할 때 오염을 만들어서 이 접착력이나 이런 것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마를 이용해 물질을 입히는 코팅 방식이 간단해 보일 수는 있어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려면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질에마다 코팅하는 조건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관에 코팅하기 위해서 이 시편이 회전, 공자전하는 속도를 제어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진공도까지 다 적절하게 제어가 되어야만 그래야지 최상의 품질의 코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공펌프 오픈했습니다. 아, 예. 그럼 도어 열게요. 네. 다시 말하면 코팅을 균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 예, 이게 지금 그 코팅된 피부관입니다. 코팅 두께가 10마이크론으로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단위로 낮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소재인 금속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 피부관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팅이 안 된 피부관이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코팅을 한 피부관입니다. 비슷한 외관 때문에 육안으로 코팅 전후 피복관의 변화를 확인하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새로운 물질을 코팅했을 때 기존 피복관의 성능보다 최대 100배까지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면 사고 환경에서 굉장히 우수한 내식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성능이 지금보다 현저히 높고 원자력 발전소의 수소 폭발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코팅한 핵연료 피복관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실험. 안녕하세요. 새로 코팅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피복관인데요. 사고 상황에서 어떤 고동을 보이는지 좀 평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기준 사고 1204도까지 하시고 실제 사고 상황을 모사해 볼 예정이라는데요. 아, 여기는 우리가 만든 피복관 아니면 코팅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피복관을 1200도가 넘는 극한의 고온 환경에서 그 성능이 어떤지를 분석 평가하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핵연료 피복관의 내부 온도 약 1200도. 이와 유사한 온도로 피복관을 가열해 볼 겁니다. 이걸 1200도로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아, 이 안에 IR 램프가 있는데요. 이 IR 램프 뒷면에 있는 금속 반사광을 이용해서 1200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빨간색 온열기구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적외선의 원리를 이용해 피복관의 내부에서부터 열을 발생시키는 건데요. 실제 원전 사고처럼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온도를 더욱 빠르게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1초에 14도씩 온도를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몇 도까지 올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발전소 운전 온도인 300도에 올려서 안정화를 한 5분 정도 시킨 다음에요. 안정화가 되면 300도에서부터 1204도까지 초당 14도로 온도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300도였던 핵연료 피복관은 약 1분 만에 1204도에 도달했는데요.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소리. 피복관의 이제 옆면이 터지는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가동 중에 이런 피복관들은 저렇게 터지질 않고요. 이거는 아주 극한의 사고 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 원전 사고보다도 가열 속도를 높이고 과도한 압력을 가해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사고 시와 동일하게 피복관이 뜨거워지면
냉각수를 투입해 표면을 식히게 했습니다. 이처럼 핵연료 피복관 성능을 실험할 땐 온도를 올려 피복관을 팽창시키고 냉각해 수축시키는 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저 실험이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팅이 안 된 게 있고 이제 코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이 안 된 거는 이 럽처된 부분 옆에가 이렇게 다 깨지는, 그리고 코팅된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산화량은 거의 없고 적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피복관이 심하게 산화된 반면 코팅된 피복관은 많이 산화되지 않았는데요. 외형뿐 아니라 물질의 성질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가혹한 환경에 더해 피복관을 노출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 재료가 어떻게 물성이 변했는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 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핵연료 피복관에 힘을 주어 진행한 실험. 코팅되지 않은 피복관의 경우 탄성을 잃으면서 과자처럼 쉽게 부서졌습니다. 반면 머리카락의 10분의 1 두께로 얇게 코팅된 피복관은 본연의 튼튼한 금속 성질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게 또 상용화하기는 멉니다. 왜냐면은 그 원자력에 적용하는 부품은 여러 다각도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장기간 평가한 다음에 이건 노예 실험이라고 하고요. 노예 시험, 연구로 시험에서 5, 6년 이상, 상용로에서 또 5년, 6년을 또 평가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피복관 제품이 되겠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돼야 하는 핵연료 피복관의 경우 상용화까지 적어도 15년 이상 걸린다는데요. 하지만 김영길 박사는 2012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오토크레이브라는 장치로 360도씨에서 1000일, 이렇게 보시면 1000일 동안 실험한 다음에 이제 채취한 시편입니다. 현재 노예 실험의 마무리 단계로 학계와 산업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핵연료 피복관 연구에 뛰어든 가운데 김현길 박사팀의 피복관이 상용화된다면 원전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현길 박사는 핵연료 피복관에 새로운 코팅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이튜브 옥사이드로 준비했죠. 내일 피석비로 준비해서 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3D 프린팅 산화물 분산 강화 피복관을 제조하기 위해서 피복관 표면에 산화물을 전처리, 도포하는 실험실입니다. 재료를 한층 한층 쌓아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기술. 그 중에서도 김영길 박사는 금속 재료를 레이저로 녹이는 레이저 3D 프린팅 기술을 코팅에 이용했습니다. 일반 코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모재가 있다면 이 모재 위에 코팅 물질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차분히 쌓이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코팅 개념이고요. 레이저 열원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계면이 사라지면서 두 물질 간의 결합력이 좋아지고 극한 환경에서도 내산화청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물질과 코팅용 물질이 한 덩어리처럼 결합돼 튼튼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이 코팅 기술의 장점이죠. 레이저 3D 프린팅 장치를 사용해서 부품을 만들면은 형상이 복잡한 형태를 단순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장점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미세한 이런 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레이저 3D 프린팅 방식은 원하는 크기와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 원자력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김영길 박사는 레이저 3D 프린팅 장치도 직접 만들며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
2017년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레이저 3D 프린팅 기술이 필요한 기업 5곳에 기술 이전을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약 7억의 기술 이전료를 받으며 레이저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3D 레이저 프린팅 기술로 이 회사에서 지금 수요하고 있는 그런 플러그 제품의 손상물을 복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손상되는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이음새 없는 파이프를 개발하는 제조업체. 이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 금속 원통 가운데 구멍을 뚫게 되는데요. 구멍을 뚫는 핵심 부품이 닳다 보니 레이저 3D 프린팅 기술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제조에 필요한 이 플러그를 제가 국내에서 수급받고 아니면 제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원자력 연구원의 그 3D 레이저 프린팅 적층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플러그를 제조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레이저 3D 프린팅 기술로 파이프를 제조하는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된 제조업체. 김영길 박사는 레이저 3D 프린팅 기술이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국내 산업에도 계속 전파를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함으로써 국가 기술 개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요. 그리고 국내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연구자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어진 연구를 묵묵히 수행하며 기술 개발을 이뤄낸 김영길 박사. 핵연료 피복관부터 제조 부품 활용까지 레이저 3D 프린팅이 만들어갈 무한한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김영길 박사를 응원합니다.